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게 될래나 사실 조금 걱정스럽잖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빠원입니다. 오늘은요, 글쓰기를 잠깐 내려놓고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모 방송국에 음식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지난달에 녹화를 했는데요, 며칠 전에 그게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저께는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셰프분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제가 먹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거 보다가 생각난 게, 제가 최근에 좀 이 음식은 인스턴트로 나오기 힘들 것 같은 음식이 인스턴트로 나왔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하나 사봤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먹어본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짠! 오뚜기 팥칼국수인데요. 우리가 또 이 좋아하는 갓뚜기, 네, 오뚜기 이 브랜드가 재밌는 게, 약간 독특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저게 인스턴트가 될까?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잘 시도하고, 그래서 사실 실패하는 것도 많지만 네, 그렇지만 또 되게 새롭게 우리한테 되게 맛있다라고 이렇게 자리 잡는 음식들도 사실 많잖아요. 뭐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방송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뭐 마요, 와사마요 뭐 이런 컵 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팥칼국수를 이렇게 인스턴트로 해먹을 수가 있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런 공산품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거든요. 마트 한번 가면 2시간씩 있는 애, 그런 애가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사 먹어봤어요. 끓이는 방법은 라면하고 되게 비슷한데 틀린 점이 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먼저 물 550ml, 이건 똑같아요. 550ml를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4분 더 끓여요. 면을 넣고, 그러니까 면이 익는 시간이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물을 끄고, 그러니까 끓이던 거를 끄고 이 팥 가루를 넣어서 꼭 잘 풀어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한 김에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봉,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단순해. 이렇게 팥, 칼국수, 분말스프라고 돼 있는데요. 분말스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끝! 불로 가가지고 한번 끓여보기 전에 우선 물을 재겠습니다. 자, 계량컵. 제가 계량컵 매니아예요. 집에 계량컵이 종류대로 다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회사 다닐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때 뭔가 되게 매진했어요. 쇼핑도 자꾸 이렇게 인터넷 쇼핑도 하다 보면 약간 뭔가 취향이 생기잖아요. 뭔가 한 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한 놈만 두드려 패는. 근데 그때 제가 계량컵을 막 사 모았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래된 계량컵이 되게 많아요. 얘는 아마 프랑스제 계량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500ml짜리인데요. 500ml 하나 하고 온수까지 올리면 550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은 계량을 했고요. 이제 불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불을 켜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을, 아까 계량한 물을 부을게요. 그리고요, 이제 물이 끓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뚜껑을 덮어놓으면 좋겠죠? 네. 조금 이따 만나요. 물이 팔팔 끓어요. 이제 개봉. 이거 어떻게 렌즈에 다 보여. 이제 면을 넣겠습니다. 물이 너무 미친 듯이 끓어요. 자, 면을 넣고요. 네, 저희 냄비가 조금 이 면, 네,
네, 이제 네, 들어가네요. 네, 입수. 이렇게 4분 끓일게요. 조금 이따 봐요. 자, 이제 면이 다 끓어서요. 가져왔습니다. 조금 잘 보이게 이렇게 놓고. 자, 이번에는 팥칼국수 분말 스프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치우고. 이렇게 넣고요. 또 양이 꽤 많아요. 벌써 팥 냄새가 막 술술 올라와요. 살살살. 하나도 빠짐없이. 자, 냄비 뚜껑 조용히 해. 자, 그리고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게 될래나 사실 조금 걱정스럽잖아요. 그리고 물도 좀 많은 것 같고. 근데요, 얘가 풀어지면서 점점, 찐득해져요.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실 때 팥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렇게, 네, 대충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릇에 옮겨볼게요. 이거 치우고, 그릇 보시고, 아직 덜 풀린 데가 있었네. 그릇. 사실 뭐 자취생들이야. 네, 그래도 이렇게 그릇에 갇혀 드세요.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닌데 설명서대로 끓였더니 꽤 그럴듯한 팥칼국수가 됐어요. 여기다가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 설탕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설탕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빠질 수 없는 거 뭐 이렇게 김치 잘 보이게 오른쪽 왼쪽을 모르겠어.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김치 해서 드시면 간편하게 자취생들도 간편하게 이렇게 팥칼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팥칼국수 완성! 자, 여러분 오늘 인스턴트 팥칼국수 만드는 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동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요 좋아요 해주시고요. 또 빵언니의 말로 하는 글쓰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글쓰기 동영상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